그렇지 않습니까? 이쁜 걸 기르려면 이쁘게 놔줘야지 그 값어치가 상승한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취미 생활이신가요? 그 옛날에 창경원 식물원에 네. 거기에 제가 관리자로 공직 생활을 좀 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이 잘 돼 있군요. 뭐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아니, 진짜 예. 진짜 식물원 같아요. 오, 여기 뭐 이름도 다 써 있어요. 네네. 다육이 종류입니다. 네. 웅동 자금 천녀. 이건 특이하네요. 독일 샴페인. 예예. 예. 알바. 원래 알바끼가 돈이 되잖아요. 알바끼가요. 그렇죠. 아, 그건 제 알바 아닙니다. 참나. 알바 다유가 미안해. 섬세한 것들은 집사람이 아무래도 가끔 쉬어와서 해줘요.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내의 손길이 또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죠. 또 이렇게 잘 정리가 된 거고. 여자가 좋아하는 거를 만들어 놓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. 그 하나의 방법이네요. 그렇지. 그렇지 않으면 되겠느냐고. 형님 보러는 안 와도 이거 보러는 오는 거지. 그래서 나는 그냥 서비스다. 아이 무슨 그 또 그런 농담을.